허우스 넣고 다음 동작이 아주 빠르게 삼성생명, 김기정, 서승재 조입니다. 바로바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태관 선수의 큰 키를 이용한 공격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끊어졌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서비스 포트죠. 1m 15cm 위로 셔틀이 나오게 되면은 네, 펄트입니다. 저기 다 15cm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대 6으로) 점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대은 선수의 커트. 기세를 올리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 차이를 좁혀나가. 20대 14로 게임 포인트를 남겨놓은 삼성생명의 김기정, 서승재 조입니다. 빠른 공격에 서승재 선수 빠르죠? 원점프 스매싱. 공격에 요넥스의 김대은 선수의 스매싱, 김태관 선수의 앞처리. 네,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빠르죠? 서비스 넣고 다음 동작.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네. 네. 김태관 선수의 강한 스매싱. 점수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요넥스 김대은, 김태관 교. 네, 원심대로 네. 인입니다. 서비스 실수를 하네요. No. 16대 18로 2점 차. 서비스 폴트가 되네요. 1m 15cm 위로 셔틀이 올라가게 되면 서비스 폴트가 됩니다. 네, 김기정 선수의 넥타프를 지키면서 20대 18로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죠. 네, 21대 18로 삼성생명의 김기정, 서승재 선수가 이김으로써 전체 세트스코어 삼성생명이 요넥스의 3대 1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